관련화된 주장 서범수입니다. 저희는 그 국제약품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고요. 처음에 국제약품 소개, 문제제기의 전략을 분석, 문제점과 해결방안, 전용비교와 질문으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국제약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국제적 전문의약품 중심의 중소형 제약회사고요. 현재 총 규모 1조가량 되고 약품 평균 매출이 12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매출 주요 품목은 타겟애플고 타겟애플과 국제 세파제돈주 주사액이고요. 그리고 색조화 상품이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화장품의 경우 보시다시피 비율이 좀 낮죠. 어디까지나 그 제약 매출의 부수적인 거에 불과하고요. 문제되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저는 이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인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대체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매출자료 분석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주요 품목들이고요. 총 품목은 268개 정도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올리기는 불가능해서 주요 품목만 따로 추출해서 여기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분석한 거는 실제 분석한 거는 그 268개 전부 다 분석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매출이 좀 상승해 있죠. 지금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Z차트입니다. Z차트에서도 매출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Alice차트에서 여기서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 매출자를 분석을 한 걸 가지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문제점의 경우 현재 A레벨에 여기 매출 비율의 40%를 A레벨로 잡고 80%를 B레벨로 잡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A레벨에 품목이 두 개밖에 없는데 사실상 저게 품목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 제품의 용량을 두 개로 나눠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제약품의 경우 매출의 40%를 단 한 가지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그 한 가지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다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또 이거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발췌한 손익계산서입니다.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들어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 굉장히 적자를 보이고 있죠. 특히 55기 2012년의 경우에는 굉장한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인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3기가 2010년도, 54기가 11년도, 55기가 12년도입니다. 보시면 매출 원가가 매출액에 비해서 꽤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에서 영업이익이 좀 감소시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중에 기업 관계자분께 현재 회사에 대해서 회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답변해 주신 것이 인건비가 가장 큰 게 문제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점을 매출은 문제가 있고 매출 원가가 높은 게 문제가 있고 인건비가 높은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세 개를 크게 잡고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출 문제입니다. 현재 매출이 40%가 하나의 제품에만 의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판매 루트가 좀 협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C레벨의 제품군을 좀 강화를 해서 다른 쪽에도 매출을 좀 향상시키고 영업사원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안건뿐만 아니라 타겟애플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막게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PPT에 쓰여있다시피 막막치료제라 안과 계열에 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좀 더 판매처를 확보하는 게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원가의 경우 다른 것보다 원자재에 비중이 좀 크겠죠. 그래서 현재 원자재를 스위스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스위스가 유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임비라든가 또 그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수입처 뭐 좀 더 가깝고 싼 곳을 찾아보는 게 해결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의 경우 이거는
실제 기업의 시각에서 본 건데요. ERP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산 구인화를 좀 감축을 하고 생산 라인의 비정규직이나 인턴을 배치해서 인건비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결 방안을 실행하고 난 이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금 비율을 좀 따져봐서 비교를 해본 건데요. 아까 ABC 차트인데 해결 후에는 보시다시피 좀 A레벨 비중을 좀 들었죠. 이제 두 가지 제품이 좀 같이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B레벨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제품 정도가 섞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와 매출 원가를 해결하고 나서는 주황색이 지금 매출 원가, 그리고 노란색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조금 이제 줄어있고, 그리고 영업, 맨 마지막에 영업이익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 개인적으로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는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 예산적으로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적으로 많이 드는데 그 이후에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건비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 고용해야 되는데 한국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또 이게 회사가 전국만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 봤던 게 인건비 문제였잖아요. 가장 중점적이라고 세 가지를 전부 중점적으로 잡았는데. 예. 인건비도 좀 회사 매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셨는데, 근데 예. 그 A레벨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좀 매출을 많이 개발하는 해결 방안으로서 영업 사원을 더 많이 늘리는 걸 해결 방안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아 그게 제약회사가 제약의 특징이 마케팅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문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의 수가 뭐 매출을 증대하고 좀 직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영업사원을 늘려서 의사에게 방문하는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다른 부서, 뭐 전산부라든지 좀 사내 내부관리부서를 전산으로 기계로 돌리고 이쪽에 빈 인원들을 영업으로 돌린다 그렇게 생각드린 겁니다. 지적이 많아서 수고하셨습니다.